시청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20 WK리그 1라운드 개막전 화천 K스포와 서울시청의 맞대결을 이곳 화천 생체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자, 드디어 길고 길었던 코로나 침묵 이어서 오늘 개막을 하게 됐습니다. 장장 5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이 WK리그 11월 5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줄어든 만큼 라운드 수도 줄어들었는데요. 기존의 28라운드에서 21라운드로 바뀐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규리그 성적 2위와 3위 그리고 플레이오프 그리고 정규리그 1위와 플레이오프 승리팀이 최종 결정전을 치게 되고요. 11월 9일부터 플레이오프 단판으로 진행이 되며 챔피언 결정전은 홈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선수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두 팀의 가장 큰 주요점을 살펴보자면은 선수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내보내기도 했고 들여보내기도 했던 이 두 팀인데 과연 이 두 팀이 오늘 어떤 모습을 선보이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특히 화천 K스포 같은 경우에는 주축으로 뛰었던 전가을 선수가 브리스톨로 떠나게 되면서 그 공백을 어느 선수가 메워야 하냐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중점적으로 작용을 했을 텐데 조직적인 부분 측면에서는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또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감독 유영실 감독이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작년에 7위를 기록을 했는데 올 시즌 새로운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면서 올 시즌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화천 K스포의 주축 선수 이적 선수로는 안지혜 선수, 뭐 윤한경 선수, 나탄혜 선수가 있고 지금 벤치에서도 있겠지만 한준, 이민아, 그리고 김수진, 후민아 선수들까지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김은솔, 그리고 유영아, 송아리, 박은선, 신나영 등 많은 선수들이 지금 보강이 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 한판 승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경기장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적을 했지만 주축 선수들이 정말 오늘 베스트 11에 많은 포지션을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고유진, 안지혜, 윤한경, 나탄혜 선수가 새롭게 들어왔는데 반면에 서울시청은 김은솔, 유영아, 송아리, 박은선, 신나영 선수가 다섯 명이 포진을 하면서 오늘 1라운드 개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심에는 김유정 심판 주심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부심에는 김혜림 그리고 윤은희 부심이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대기심에는 김지혜 부심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양팀 선수들이 주장 선수들이 있고요. 공격권을 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그 전열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플레이오프 직강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시청도 이 돌풍이 또 기대가 되는 팀이겠습니다. 자, 또한 유영실 감독이 들어서면서 선수들이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다고 먼저 사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상기를 시키면서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양팀 선수들이 피치에 올라왔고요. 먼저 홈팀 먼저 베스트 11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람 골키퍼가 자리를 잡겠습니다. 고유진, 최수진, 안지혜, 이수빈, 나츠, 윤한경, 광미진, 황보람, 윤다경, 나탄혜 선수가 먼저 11명의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자, 오은하 골키퍼가 먼저 장갑을 끼겠습니다. 권은솔, 유영아, 송아리, 최미래, 박은선, 김빛나, 장다진, 신나영, 장창, 이수빈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자, 이제 양팀 선수들이 어깨 동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면 2020 WK리그 1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자, 정말 오늘 경기 주목할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서울시청의 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심이 시계를 보면서 경기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2020 WK리그 1라운드 개막전 화천 K스포와 서울시청의 맞대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청의 공격으로 시작되고 있고요. 강력한 압박을 보이고 있는 화천 K스포. 자, 압박을 벗어나면서 왼쪽 측면으로 연결해줍니다. 앞쪽으로 길게 박은선 끊어냈습니다. 자, 서울시청 선수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앞쪽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끌고 나오고 있는 서울시청. 자,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자, 최민혜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공격의 활로를 뚫어야겠습니다. 자, 중원에서 치열한 싸움. 자, 뒤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지금 1라운드는 인천현대제철과 수원도시공사 그리고 경주한선과 세종스포츠토토, 보은상무와 창녕WFC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초반 반칙이 나왔고요. 서울시청 화천K스포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하프라인 부근 길게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높게 뛰어졌습니다. 박스 안쪽. 여기서 네, 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자, 오른쪽으로 빌드업을 시도하고 있는 서울시청. 앞쪽으로 한 번에 연결해 줍니다. 박은선 쪽 헤딩. 헤딩 경합. 자, 경기 초반이긴 하지만 서울시청 선수들이 조금 더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로 계속해서 볼 점유율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서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청의 스로잉 공격. 자, 뒤쪽으로 연결. 이번에도 앞쪽으로 길게 연결합니다. 왼쪽 측면 먼저 끊어내는 화천 K스포. 자, 앞쪽으로 연결해줍니다. 자, 앞쪽 연결해주지만 자, 이 공이 연결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골키퍼에게 전달됩니다. 자, 오늘 화천 K스포 선발 라인업에 고유진 선수가 들어섰습니다. 고유진 선수가 이제 고려대 소속이었는데 드래프트를 통해서 네, 선발이 됐었고요. 개막전에 기용을 받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 강재순 감독은 이 고유진 선수에게 거는 기대감이 아주 클 것 같은데요. 자, 이 고유진 선수는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또 대학 시절에 보여줬습니다. 자, 서울시청 박스 부근입니다. 몸싸움 이겨내면서 한번 접고 뒤쪽으로 연결. 앞쪽으로 길게 반대편. 그러나 그대로 오은하 골키퍼에게 연결됩니다. 자, 한 차례 주고받은 공격. 아직은 개막전이라서 그런지 선수들의 폼들이 완전히 올라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중앙에 잘 받았습니다. 왼쪽 공간 넓게 받습니다. 왼쪽 측면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한번 접고 여기서 막아냅니다. 자, 서울시청의 좋은 수비. 앞쪽으로 차줍니다. 자, 강력한 몸싸움. 화천 K스포가 따냈습니다. 나타내 주고받는 패스. 그대로 슈팅!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슈팅! 아하! 이번에도 막아냅니다. 두 번의 연속적인 슈팅. 화천 K스포가 초반에 그 볼을 점유를 하지 못했는데 기회가 오는 순간에는 곧바로 슈팅까지 연결하면서 기회를 잡아냈습니다. 자, 두 개 모두 유효 슈팅으로 기록이 되면서 서울시청보다는 먼저 슈팅에서 앞서게 됐습니다. 자, 앞쪽 길게 헤딩으로 연결. 자, 왼쪽 측면 서울시청의 라인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서울시청의 공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올 시즌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박은선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박은선 선수에게 거는 기대감이 정말 클 텐데 경기 초반 높은 공중볼을 활용해서 박은선 선수의 머리를 활용하는 공격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자, 중원에서 왼쪽으로 화천 K스포 왼쪽입니다. 광미진 크로스 어우 잡아냈 못했습니다. 길게 걷어냅니다. 자, 헤딩 경합 서울시청의 공을 따내고 앞쪽으로 박은선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나치가 오른쪽으로 앞쪽 공간 바라봤습니다. 오른쪽 측면 그대로 크로스 어허 엉거주춤 아 옆구물입니다. 자, 계속해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화천 K스포. 경기 초반이지만 양 팀이 경기 주도권을 잡으면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효 슈팅을 기록하고 있는 팀은 화천 K스포고요. 서울시청은 박은선 선수를 활용하는 공격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자, 골킥 오른쪽으로 빌드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청. 이번에도 앞쪽으로 자, 잘 받았습니다. 뒤쪽 연결. 자, 짧게 짧게 주고받고 있는 서울시청. 자, 화천 K스포의 압박이 강력합니다. 자, 양팀 벤치에서도 선수들에게 조금 더 활동량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박은선 이겨냅니다. 앞쪽으로 연결 장창 오른쪽 크로스. 자, 골킥 선언됩니다. 자, 모처럼 서울시청의 공격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박은선 선수를 활용하면서 뒤로 침투하는 선수들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오늘 서울시청의 이 공격이 먹히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 많은 선수들이 밀집이 되어 있고 서로 간에 공간을 내주게 않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은하 선수의 골킥. 자, 뒤쪽으로 흐릅니다. 한 번에 전방으로 연결 등지면서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넓은 공간 우측을 잘 봤습니다. 자, 한 번에 연결되지 않았고 나츠 한번 접고 치고 들어갑니다. 그대로 슈팅! 막힙니다. 나치의 강력한 슈팅. 자, 나치 선수가 한 명을 제치고 강력한 왼발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자, 골키퍼 정면으로 흘렀지만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나치의 슈팅. 자, 경기가 아직 10분 내지만 유효 슈팅을 3개 기록하고 있는 화천 K스포입니다. 자, 길게 자, 박은선 뒤쪽으로 연결. 자, 여기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서울시청의 공격이 계속되겠습니다. 자, 화천 K스포의 올 시즌 목표는 아무래도 플레이오프 진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 시즌 수원도시공사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펼치면서 역전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더욱더 절치부심한 모습입니다. 자, 화천 K스포 압박 이겨내지 못했고 서울시청 오른쪽에게 연결됩니다. 자, 장다진 선수 가운데로 연결됐습니다. 그대로 슈팅 높게 벗어납니다. 전반 8분 서울시청도 슈팅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화천 K스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청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선수들이 바뀌었거든요. 그럼에도 오늘 선발 라인업에는 그 바뀐 선수들이 대거 투입이 됐습니다. 자, 길게 헤링 경합 치열합니다.
자, 나타내가 원터치로 연결. 그러나 서울시청이 끊어내면서 앞쪽으로 걷어냅니다. 자, 이렇게 바뀐 만큼 조직력에 분명히 문제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잘 추스리고 경기를 진행하는 양 팀입니다. 자, 앞쪽으로 박은선에게 앞쪽 찔러줍니다. 하지만 길었습니다. 또한 그 서울시청은 이제 유영실 감독이 부임을 하게 되면서 작년에 7위를 했던 서울시청 선수를 처음 봤을 때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보였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옆으로 살짝 벗어나면서 서울시청의 공격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화천 케이스보가 전반 10분이지만 좌측, 우측, 중앙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빌드업을 받기 위해서 선수들이 달려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짧은 패스를 추구하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자, 왼쪽에서 가운데로. 자,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서울시청. 자, 앞쪽으로 길게. 그러나 뒷공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치가 오른쪽으로 원터치 나타내. 그러나 원터치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끌고 나오고 있는 서울시청. 앞쪽 긴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한 번에 연결됩니다. 좋은 터치. 아, 그러나 먼저 끌어내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자, 바로 이 선수 고유진 선수죠. 자, 고유진 선수가 과연 올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처음 선보이게 되는 이 나타내 선수, 이 화천 케이스포의 나타내 선수, 아직은 경기 초반이고 시즌 초반인지라 공을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앞쪽으로 길게. 자, 나치가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박은선에게 연결됐습니다. 좋은 턴 이후 끊겼습니다. 뒤쪽으로 화천 케이스포 공격 나칩니다. 왼쪽 광미진이 치고 들어옵니다. 아, 패스가 좀 짧았습니다. 뒤쪽에서 앞쪽으로 길게 끊어내고 있는 화천 케이스포. 드리블이 약간 길었습니다. 끊겼습니다. 역습 기회 박은선 뒤쪽으로. 자, 압박 이겨냈지만 그대로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작년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 서울시청의 장창 선수, 올 시즌에도 과연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자, 먼저 끊어내고 있습니다. 자, 한 번에 원터치 패스 이번에도 끊어냅니다. 자, 뒤쪽으로 광미진. 자, 짧은 패스로 좁은 공간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고유진 선수에게 연결. 우측에서 주고 뛰어들어갑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한 번에 앞쪽으로 걷어냅니다. 고유진 선수의 클리어. 이번에도 중앙에서 나치가 공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왼쪽 안지혜. 안지혜가 깊숙이 들어옵니다. 왼쪽 부근 수비 두 명 달고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자, 주심은 반칙 선언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은선이 뒤쪽으로 오른쪽 공간 받습니다. 그대로 슈팅! 이번에도 키퍼 정면입니다. 자, 중거리 슛을 때려보고 있지만 그 중거리 슛이 계속해서 키퍼 정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길게 자 헤더 자 짧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약간 길었던 패스 자 서울시청의 이 초반 공격 박은선 선수에게 집중이 되고 있고 그 박은선 선수를 활용해서 뒤쪽으로 침투하는 선수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공격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반면에 케이스포는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자 터치라인 먼저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자 연속된 터치 이후 터치라인으로 다시 한번 벗어납니다. 자 서울시청 유영실 감독은 2020 시즌을 바라보면서 리빌딩에 중점을 두면서 지난해 비해 좋아진 선수로 플레이오프까지 노린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기 때문에 올 시즌 서울시청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강재순 감독이 지금 터치라인 부근에서 지시를 하고 있는데 앞쪽 버티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청이 지금 슛은 몇 차례 허용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끈적이는 수비를 보여주고 그 결과로 화천 K스포 선수들이 앞으로 돌아서지 못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장창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왼쪽에서 계속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천 케이스포 좁은 공간 빠져나왔습니다. 압박 이겨내지 못했고 오른쪽으로 중앙에 장창을 바라봤습니다. 자 압박이 심한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풀어나오고 있는 서울시청 왼쪽 측면을 바라봤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자 원바운드 이후 그러나 이번에도 오은하 선수에게 잡혔습니다. 이때 서울시청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자 쉽게 일어나지 못했고 밖에서 의무팀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가 이제 경합을 하면서 공을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수 간에 보지 못하고 충돌이 일어났는데 자, 부상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리그가 한참 뒤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정말 몸을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상은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박은선 선수가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기다리라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화천 케이스포와 서울시청의 선수들은 많은 선수들이 바뀌었는데 아, 여기서 들 것이 들어가는군요. 자,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준비를 많이 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부상이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곁에 이제 화천 케이스포 선수와 이제 오은하 선수, 오은하 골키퍼가 나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상으로 이어지면서 한 명이 적은 상태에서 뛰게 되는 서울시청이겠습니다. 아직까지 교체 준비는 하고 있지 않고, 아직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나치에게, 뒤쪽으로 고유진이 이어받았습니다. 자, 고유진이 왼쪽 깊게 받습니다. 안지혜가 받았고, 앞쪽으로 좋은 턴 이후 오른쪽 공간 넓게 받습니다. 자, 앞쪽으로 얼리 크로스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서울시청의 공격, 앞쪽으로 길게 박은 선이 받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화천 케이스포에게 연결됩니다. 자, 코너 라인북은 화천 케이스포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뒤쪽으로 안지혜에게 왼쪽 툭툭 치고 들어오면서 안쪽 박스 안쪽 연결됐습니다. 한명 접고 압박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길게 수비 맞고 다시 왼쪽 측면에서 그대로 공이 굴러갔고 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프사이드죠. 자, 공이 연결되기 전에 화천 케이스포 선수가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터치라인에서 이제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영하 선수 들어갔네요. 네. 자, 교체 선수가 아니라 유영하 선수가 회복돼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유영실 감독이 앞쪽에서부터 움직이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의 골킥. 강력한 헤더 경합. 앞으로 박은선에게 등지고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자, 서울시청도 압박이 굉장히 강합니다. 왼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앞쪽으로 유영아에게 원터치 장착 그대로 슈팅 빗맞았습니다. 자, 서울시청도 슈팅을 한 차례 또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공격이었지만 슈팅이 빗맞으면서 골로 골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화천 케이스포. 나타내가 밑으로 내려와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열렸는데요. 자, 턴 이후에 다시 한번 뒤쪽으로 빼고 있습니다. 많이 끌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왼쪽 측면. 수비 두명 달고 뚫지 못합니다. 자, 걷어내기 직전 터치라인으로 먼저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자, 서울시청이 한번 몰아친 이후에 화천 케이스포가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왼쪽 크로스 걸어냅니다. 멀리 가지 않은 공, 원터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자, 경기 초반 나치 선수가 화천 케이스포의 중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좋은 턴 이후,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자, 중원에서 좋은 턴을 보여줬고, 자, 윤한경 선수도 올 시즌 이적을 했거든요. 자, 얼리 크로스 뒤쪽으로 그대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박스 바깥쪽에서 계속 중거리 슛을 시도하고 있는 화천 케이스포. 하지만 아직까지는 0점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는 어느새 25분까지 흘렀습니다. 한 번에 길게 유영아에게. 유영아 잡았습니다. 자, 공을 지키지 못하고 상대 팀에게 넘어갔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을 시도하는 화천 케이스포. 자, 유영아 좋은 터치 이후 박은선에게 연결됩니다. 박은선 태클. 자, 중원에서 한 번에 빠져나왔고 원터치로 이어집니다. 박은선. 박은선 그대로 슈팅. 수비벽에 막힙니다. 자, 나타내 선수가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나타내 선수는 올 시즌 페로비아리아에서 이적한 선수인데 올 시즌 화천 케이스포의 외국인 선수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후방에서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청. 박은선의 머리를 활용을 하겠죠. 박은선 헤더 떨궜습니다. 그대로 오은학 골키퍼에게 연결됩니다. 자, 확실히 박은선 선수가 공격에 가세를 하면서 높은 타점을 이용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위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아직은 않습니다. 계속해서 머리로 떨궈주고 있지만 그 세컨볼을 아직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청. 유영아 선수와 장창 선수가 그 뒷공간을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골킥. 나타내 헤더. 이번에 왼쪽 연결됐습니다. 윤다경 뒤쪽으로 안지에게 연결됐습니다. 안지가 슬금슬금. 자, 압박을 이겨내면서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그러나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자, 스로인이 정확하지 않았고 나치가 앞쪽으로 짧게 오른쪽 연결됐습니다. 아크 정면 한 명 제쳐내고 그대로 슈팅.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전반 27분 화천 케이스포의 첫 번째 코너킥.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유진 선수가 세트피스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공격에 가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스처 이후에 올라갑니다. 장창의 헤더. 뒤쪽으로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왼발 슈팅. 계속 세컨볼 이어집니다.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좋은 기회 맞이했던 화천 케이스포. 자, 코너킥부터 진행됐던 공격이 아쉽게도 골대 위로 벗어났습니다. 자,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청에서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짧게 이어가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앞쪽으로 길게 장창 받지 못했습니다. 중원에서 앞쪽으로 한 번에 연결합니다. 잡아내지 못했고 그대로 키퍼에게 연결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던져줍니다. 자, 한 번에 연결하지 않았고 좋은 턴 이후에 압박으로 빠져나옵니다. 한 번 더 쳐봤지만
수비에 막혔고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나치가 이번에 왼쪽 측면에서 오른쪽 빈 곳을 잘 봤습니다. 한 명을 가볍게 제쳐내면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옵니다. 드리블 오른쪽 이어집니다. 박스 바깥쪽 그대로 한번 접고 나타내 주춤주춤. 그러나 살리지 못하고 장창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유영아 좋은 턴 이후에 공간 비었습니다. 유영아 계속 치고 들어갑니다. 쭉쭉 치고 들어갑니다. 유영아 박은선에게 연결. 아, 이 공이 박은선까지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왼쪽으로 한 번에 연결. 자, 윤한경 치고 들어옵니다. 자, 앞쪽으로 나타내 슈팅! 아하! 벗어납니다. 자, 주심은 골킥을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정말 윤다경 선수가 멋있는 돌파를 보여줬고 나타내 선수가 슛을 해봤지만 골대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결정적인 기회를 맞았던 양팀 선수들. 서울시청에서는 유영아 선수의 단독 돌파 그리고 화천 K스폰은 윤다경 선수와 나타내 선수의 합작.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즌이 흘러가면서 이 선수들이 공격을 계속 이끌겠습니다. 자, 박은선 헤더. 장창 이어받지 못했고 다시 한번 공을 따내고 있는 장창입니다. 앞쪽으로 침투 패스 유영아 그대로 슈팅 막힙니다. 자, 서울시청 선수들은 파울을 얘기를 해보고 있지만 주심은 자 끄떡하지 않고 그대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 30분이 넘어가면서 양팀 선수들이 조금씩 몸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오은하 선수 길게 연결합니다. 헤더 이번에도 오른쪽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그러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끌고 나오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박은선 원터치로 이어줍니다. 자, 많은 서울시청 선수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중원에서 한 명 채치고 왼쪽 유영아에게 유영아가 치고 들어옵니다. 한번 접고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자, 유영아의 정말 좋은 슈팅. 그러나 이번에도 골문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유영아 선수가 후반 30분이 지나면서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골대로 향하고 있진 않지만 계속해서 0점을 잡아가고 있는 유영아 선수. 자, 뒤쪽에서 골킥 헤더 안지혜 선수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앞쪽으로 한 번에 잘라냅니다. 어우, 강력한 몸싸움. 자, 화천 케이스포의 파울로 선언됐습니다. 자, 안재 선수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파울로 끊었습니다. 자, 역습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선에서 이렇게 영리하게 끊는 파울은 자신의 팀에게도 정말 좋은 것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영리하게 풀어나가고 있는 안재 선수입니다. 자, 길게 이번에도 박은선 쪽 헤더. 자, 넘어졌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가져가고 있는 서울시청. 자, 이제 프리킥을 준비를 하고 역시나 장창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직접 슈팅을 노려볼 수 있는 거리거든요.
자, 오은하 선수도 이 수비벽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키커는 두 명인데 과연 어느 선수가 이 공을 처리하게 될지. 자, 장창입니다. 앞으로 띄워줍니다. 헤더. 아, 그러나 이 기회 살리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청. 계속 공격은 이어집니다. 자, 압박 이겨냈습니다. 한 번에 크로스 연결. 그대로 헤더. 고유진 선수가 먼저 걷어냅니다. 모처럼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올라갔는데 고유진 선수가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천 케이스포의 공격 앞쪽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중원에서 나타내에게 터치아웃. 공격권은 계속해서 화천 케이스포입니다. 자,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서울시청에게 공격권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씩 선수들의 몸이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장창 뒤쪽에 유영아에게 오른쪽 연결됐습니다. 자, 앞쪽으로 얼리 크로스. 그러나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측면에서 그리고 후방에서 크로스를 노리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확실히 이 유영아 선수에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 공이 많기 때문에 화천 케이스포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 그대로 흘러나가면서 골킥 선언됐습니다. 자, 중원에서는 이제 그 장다진 선수가 좋은 턴 이후에 계속해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장창 선수가 내려오면서 그 장다진 선수를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짧게 한 번의 연결. 그러나 연결되지 않았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번에도 후방에서 길게 연결할 채비를 하고 있는 서울시청. 자, 뒤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은 선수들이 박스 바깥쪽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길게 연결. 이번에도 박은선에게. 박은선 헤더. 자, 떨고 놓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그 이후에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서울시청의 공격입니다. 자, 박은선 선수가 이렇게 서울시청에 들어오면서 공격 루트가 하나 더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박은선 선수는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박수를 치면서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많지 않은 기회지만 서울시청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화천 케이스포 선수들이 약간은 뒤로 물러난 경향이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아마 장창과 유영아 선수가 빠른 발로 이용한 돌파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 경기에서는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안다에 치고 들어갑니다. 왼쪽 연결, 박스 바깥쪽 그대로 높게 올려줍니다. 자, 뒤쪽으로 올랐습니다. 그대로 슈팅 막힙니다. 이번에도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슛 벗어납니다. 자, 나츠 선수가 또 한 번 슈팅을 날려봤지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양팀 선수들이 슈팅을 하면서 자신의 팀으로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골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박은선을 넘어갔습니다. 자, 침착하게 뒤쪽으로 연결. 자, 오은하 왼쪽 측면.
자, 잘 받았습니다. 빠져나왔고 오른쪽으로 한 번에 연결해보지만 중간에서 끊겼습니다.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장창 흘려넣었지만 아, 이 공이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역습기회 화천 케이스포 앞쪽으로 침투하는 선수를 바라봤습니다. 오른쪽 연결됐습니다. 자, 공격 숫자 3명, 4명입니다. 그대로 슈팅! 굴절! 다시 한번 나츠 슈팅! 골! 나츠가 이 침묵을 깨뜨립니다. 먼저 앞서 나가는 화천 케이스포 그 주인공은 나츠입니다. 화천 케이스포의 2020 WK리그 개막전 축포는 나츠가 터뜨립니다. 자, 나츠 선수가 이전에 슈팅을 했지만 그 공이 오른쪽으로 벗어났거든요. 자, 나츠 선수의 좋은 슈팅. 자, 먼저 화천 케이스포가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전반 40분을 맞이하면서 터진 첫 골. 자, 화천 케이스포의 2020 WK리그 첫 득점자는 나츠가 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길게 이번에도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 버티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앞쪽에 한 선수 두고 치고 있습니다. 한 명 제쳐내지 못했고 이 공이 그대로 골라인을 벗어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골이 터진 이후에 화천 케이스포의 공격력이 조금 더 살아난 느낌입니다. 자, 왼쪽에서는 안재 선수가 준비를 하게 되겠고요. 이번에는 고유진 선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올라갑니다. 높게 그대로 슈팅! 막힙니다. 결정적인 세이브. 자, 앞쪽으로 한 번에 연결해줍니다. 자, 이번에도 코너킥 기회에서 좋은 기회를 맞이했던 화천 케이스포. 자, 아쉽지만 이 골키퍼의 선방이 이어졌습니다. 자, 서울시청 유영아 왼쪽 측면 가운데를 받습니다. 흘려주고 손짓 이후에 박은선이 돌아서 받았습니다. 박은선 멀 위치에서 그대로 때려보지만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계속해서 골문 안쪽에서는 슈팅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이제 전반전은 남은 시간 3분. 전반 40분 나츠 선수의 선취골로 화천 케이스포가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연결됐습니다. 태클로 먼저 저지하고 있습니다. 자, 최수진 선수가 스로잉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서울시청이 그래도 한 골은 먹혔지만 계속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수비적인 모습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기회를 살려볼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뒤쪽에서 짧게 짧게 나아가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자, 박은선 그 전에 철이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나츠가 오른쪽 공간 바라봤지만 이 공이 그대로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중원에서 신나영 선수가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선에게 원터치로 유영아 다시 이어받았고 자, 짧게 짧게 나오고는 있지만 화천 케이스포가 압박을 펼치면서 자신의 볼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천천히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 화천 K스포. 자, 왼쪽에 나츠 선수가 이동을 했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자, 몸싸움. 서울시청 이겨냅니다. 자,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자, 빨리 끌어도 나왔습니다. 장창이 이어받았습니다. 장창이 박은선에게. 박은선 다시 주고받았고 장창에게 연결. 아, 그러나 공이 살짝 길었습니다. 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화천 K스포. 자, 왼쪽으로 연결. 윤다경. 자, 왼발 크로스. 수비벽에 막히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코너킥을 맞이하고 있는 화천 K스포. 자, 이제 전반전 45분이 모두 흘렀고 이제 추가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도 안혜지 선수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안재 선수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전 코너킥에서 좋은 기회를 맞이했던 코너킥, 높게 헤더 연결해줍니다. 그대로 슈팅! 이번에도 가운데로 뻗어가면서 골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너킥에서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고 있는 화천 K스포. 자, 왼쪽 안지혜. 윤다경 넘어졌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자, 어드밴티지를 적용을 해봤지만 공격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경고가 주어졌고 계속해서 수비를 잘 해줬던 김빈나 선수가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자, 왼쪽에서는 안지혜 선수가 전담으로 킥을 맞고 있습니다. 자, 골키퍼 쪽으로 붙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길게 봤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으로 떨궈 놓고 그대로 슈팅! 골! 나타냅니다. 화천 K스포의 두 번째 골. 올 시즌 이적한 나타내 선수가 기록을 합니다. 어이구. 이렇게 두 골 앞서 나가게 되는 화천 K스포입니다. 자, 경기 전반 종료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나타내 선수가 추가 골을 기록하면서 2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나타내 선수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서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나츠 선수와 나타내 선수, 이 두 외국인 선수가 골을 합작하면서 2대 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WK리그 1라운드 개막전입니다. 화천 K스포와 서울시청의 맞대결. 전반전에는 이 나츠 선수와 나타네 선수가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2대0 두 점 차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반전에는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박은선 선수의 높이를 활용해서 이 장창 선수라든지 유영아 선수의 침투 공격을 하면서 화천 K스포의 뒷공간을 노려봤고, 그리고 화천 K스포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조직력을 앞세워서 계속해서 골문을 두드리고 그 결과 두 점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경기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이 화천 K스포와 서울시청의 맞대결, 작년 맞대결에서는 그 리그 마지막 맞대결에서 5대1로 화천 K스포가 또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 리그 초반, 작년 시즌 리그 초반에는 서울시청이 그리고 또 한 경기를 잡으면서 호각한 상태를 보여줬지만 최종 2승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화천 K스포가 근소하게 앞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양팀 선수들이 중앙으로 모이고 있고, 이제는 화천 K스포의 공격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주심이 시간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2020 WK리그 1라운드 개막전입니다. 화천 K스포와 서울시청의 후반전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 화천 K스포, 오른쪽에 서울시청입니다. 자, 경기 초반부터 많은 선수들이 중앙에서 뭉치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자, 화천 K스포 선수들과 이 서울시청 선수들은 선수들이 서로 간에 이적을 하면서 친정팀을 상대로 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왼쪽에서 길게 앞쪽으로 유영아에게 연결됐습니다. 키를 넘기고, 자, 고유지 선수가 막아봤지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화천 K스포에서 최수정 선수와 송아리, 박다혜 선수를 영입을 했고, 그리고 윤한경 선수를 또 화천 K스포로 또 보냈습니다. 이렇게 양 팀 선수들이 친정 팀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로 간에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또 활용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뒤쪽에서 앞쪽으로 길게 박은선 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골라인 아웃되면서 오은하 선수가 골킥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청은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이 모여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는 말을 하면서 그 용기를 계속 보듬으면서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베테랑 선수들과 신인 선수들이 모여서 이렇게 신구조화를 이루는 모습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됩니다. 오른쪽으로 연결됐습니다. 크로스 길게 올라갑니다. 키퍼 뒤로! 자, 골대 윗구멍을 때립니다. 자, 크로스를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슈팅을 선택을 했을까요? 자, 키퍼도 깜짝 놀란 채로 뒤를 바라보고만 말았는데, 자, 위협적인 크로스였습니다. 자, 왼쪽으로 정확하게 잡아놨습니다. 뒤쪽으로 연결. 장창의 멋진 패스, 하지만 끊겼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앞쪽으로 유영아와 장창이 원투 패스로 이어받고 앞쪽으로 뛰어갑니다. 아, 그러나 여기서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아기자기한 패스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서울시청, 빠르게 올라오는 화천 K스포입니다. 왼쪽으로 연결. 깊은 태클. 여기서 반칙이 선언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또 경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주심이 여기서는 구두 경고로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순식간에 이어진 화천 K스포의 공격.
계속해서 측면에서 프리킥을 가져가고 측면에서 코너킥을 가져가면서 기회를 만들고 있는 화천 케이스포인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왼쪽에서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자 높게 박은선 클리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그대로 슈팅! 아 헤더! 아 벗어납니다. 좋은 헤더 가져가봤던 화천 K스포. 자 올 시즌 화천 K스포의 이 세트피스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라인을 올리라고 벤치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자 서울시청도 이 장창 선수와 유영아 선수 그리고 앞선에 있는 이 박은선 선수가 원터치로 이어받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것이 또 한번 적중을 하게 되면은 서울시청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득점에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앞선에서부터 압박을 하고 있는 서울시청 한 번에 왼쪽에서 올라옵니다. 공간 패스 바라봤고 여기서 끊어내는 서울시청입니다. 자 유영아 선수가 깊은 위치까지 내려오면서 수비 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올라옵니다.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드리블하고 있습니다. 자 짧게 내줬지만 여기서 끊깁니다. 빠르게 올라오는 서울시청 박은선 좋은 터치 이후에 자 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타내가 여기서 걸려 넘어지지만 어드밴티지 선언됩니다. 앞쪽으로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자 돌아서지 못하고 이제야 돌아섰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자 먼저 걷어내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길게 한 번에 연결을 해보지만 이대로 화천 케이스포가 공을 가져갑니다. 자 올 시즌부터 아이탑 21 스포츠에서는 1인 중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뒤쪽에서 고유진 선수가 끌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끊어냈습니다. 장창 왼쪽에서 앞쪽으로 연결. 그러나 여기서 먼저 부시메기가 올라갔습니다. 장창과 유영아가 계속해서 호흡을 맞춰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후반전 들어서면서 기회를 맞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고유진이 앞쪽으로 길게 넘겨줍니다. 뛰어갑니다. 먼저 공을 따내고 있는 서울시청. 장창 좋은 턴 이후 압박 이겨냅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풀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공을 뺏기면 바로 압박에 들어가고 있는 화천 케이스포. 자 이 뒤에서 이제 고유진 선수가 롱킥을 때려주고 또 공간이 비면은 본인이 올라오면서 패스를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강재순 감독이 1라운드부터 기용을 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빠져나옵니다. 앞쪽으로 연결 뒤쪽으로 흐릅니다. 먼저 커트해내고 있는 서울시청 헤딩 따내지만 터치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자, 한 골을 넣었던 나타네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오면서 더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청은 빠른 시간 내에 한 골을 만회를 해야겠는데요. 앞쪽으로 길게 공간 바라봅니다. 자, 먼저 키퍼가 여기서 부딪혔습니다. 강하게 부딪혔는데요. 경기 계속 진행됩니다. 코너 플랫북은 압박 빠져나왔습니다. 뒤쪽으로 연결. 자 가운데로 연결했습니다. 자 중원에서 공을 지키고 줄 곳이 없어서 뒤로 돌립니다. 고유진 선수가 올라옵니다. 고유진이 높은 위치까지 자 먼저 따내고 있는 서울시청. 자
오은하 골키퍼가 넘어졌는데요. 아까 경합 과정에서 이 부딪힌 것이 아마 오은하 선수가 지금 넘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상대 선수들과 이렇게 경합하는 과정에서 오늘 두 번째 이 경합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자, 선수들은 이제 공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 아래 상황은 인지하기가 어렵거든요. 정말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골키퍼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청 선수들이 화이팅을 외치면서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우은하 선수는 괜찮아 보이는데 큰 부상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경기 진행이 되고 다시 상대 팀에게 넘겨줍니다. 자, 앞선에서부터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화천 K스포. 근처에 다섯 명의 선수가 뭉쳐 있습니다. 자, 따냈고 한 번에 길게 연결해 줍니다. 헤딩 커트 앞쪽으로 길게 박은선 쪽 바라봅니다. 자, 강력한 경합 이후에 장창에 공을 따냈습니다. 장창 왼 오른쪽 공간을 받습니다. 김민아 이번에도 앞쪽 수비벽에 걸렸습니다. 박은선 뒷발로. 앞쪽으로 한 번에 연결을 해보지만 이번에도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뒤쪽에서 좋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 서울시청의 선수들. 자, 공을 내려놓고 길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헤더. 자, 등을 쥐고 헤더 경합 치열합니다. 두 명의 선수가 엉켰었고요. 서울시청이 공을 따냈습니다. 한 명을 잡아 여기서 좋은 탈압박을 보여줬지만 파울로 끊었습니다. 자, 주심이 선수를 부르고 있고요. 자, 이번에도 구두 경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격에서 저지를 하지 않았다면은 서울시청에게 분명 좋은 기회가 왔었을 텐데 그 부분을 또 영리하게 화천 K스포 선수들이 끊어냈습니다. 자, 이번에도 앞쪽으로 길게 연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낮았습니다. 짧게 한 번에 역습 준비. 그러나 수비벽에 걸렸습니다. 자, 키를 넘기면서 한명 제쳤고 앞쪽으로 길게 공간 바라봤습니다. 자, 뛰어가고 있는 양팀 선수들. 그러나 서울시청 선수가 먼저 이 공을 커트해냈습니다. 자, 앞쪽으로 연결되고 있고 헤딩. 자, 유영하 선수가 공을 받았고 좋은 턴 이후에 한명 벗겨냈습니다. 왼쪽 측면을 파고드는 유영하. 여기서 드리블이 끊겼습니다.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화천 K스포 앞쪽으로 얼리 크로스 날립니다. 그대로 헤딩 떨궈주고 다시 한번 떨궈줍니다. 박스 바깥쪽에서 한명 제쳐내고 연결. 그러나 잘립니다. 자, 좋은 헤더로 이제 티키타카를 또 선보였는데 아쉽게도 기회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박은선이 중앙에 있는 장창에게 장창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공간 패스. 그러나 먼저 끊어내고 있는 화천 K스포. 자, 양팀이 전반전에도 그렇고 후반전에도 마찬가지로 경기 초반에는 발톱을 드러내지 않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공을 운반하고 있는 화천 K스포. 자, 오늘 골을 기록했던 나츠 선수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뒤쪽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 서울시청.
자, 오은하 선수가 뛰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박은선 헤더 역시 높습니다. 이 박은선 선수의 이 떨구는 볼을 서울시청 선수들이 이제 잡아줘야 할 텐데요. 자, 박은선 선수부터 시작되는 이 공격이 과연 어느 시점부터 작용을 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청 선수들도 현재 지고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부터 압박을 펼치고 있고, 자, 고유진 선수는 오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길게 바라봤습니다. 자, 쭉쭉 치고 들어갑니다. 윤다경 박스 안쪽 짧게 열어줍니다. 막힙니다. 먼저 걷어내고 있는 서울시청. 자, 윤다경 선수가 화천 K스포 그 서울시청에서 이제 왔기 때문에 상대팀 선수들을 이제 잘 알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전반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윤다경 선수. 자, 뒤쪽에서 짧게 풀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서울시청 선수들도 화천 K스포가 압박을 펼치고 있지만 비교적 쉽게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발휘를 한다면 후반전 골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명 채치고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뒤쪽으로 내주고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이번에도 슈팅을 가져가 봤던 화천 K스포. 그러나 골대 왼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화천 K스포가 먼저 교체 선수를 감행을 했습니다. 나탄에 선취골을 기록한 나탄에 선수가 들어오고요. 25번에 김수진 선수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탄에 선수는 경기 초반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골을 터뜨리면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회복한 모습인데, 자, 이 바통이 김수진 선수에게 넘어갔습니다. 앞쪽으로 김수진 공 잡았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공 잡는 김수진 치고 들어갑니다. 크로스. 자, 첫 터치를 가져가 봤던 김수진. 자, 들어오자마자 또 산뜻한 출발을 알리고 있는 김수진 선수입니다. 자, 몸놀림이 상당히 가벼워 보이는군요. 자, 계속해서 강재순 감독이 터치라인 밖에서 화천 K스포 선수들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헤딩. 뒤쪽 유영아가 따라 붙습니다. 유영아 앞쪽까지. 자, 헤딩 경합. 자, 강력하게 앞 경합을 펼치고 있는 양팀 선수들. 서울시청 선수들이 뒤쪽으로 빠져나옵니다. 터치 라인 아웃. 계속되는 서울시청의 공격입니다. 자, 서울시청도 교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반칙이 선언됐고요. 화천 K스포가 프리킥을 이어가겠습니다. 짧게 이어가고 있는 화천 K스포. 오른쪽 윤다경. 오버래핑 합니다. 오버래핑 올라갑니다. 깊은 곳 올라가면서 크로스. 높게 헤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경합. 먼저 끊어내고 있는 서울시청. 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화천 K스포의 공격입니다. 먼 거리에서 그대로 슈팅! 키퍼 정면으로 흘러갑니다. 자, 수비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화천 K스포가 중거리를 한번 때려봤습니다. 자, 나치. 김수진 선수가 깊은 위치까지 내려오면서 수비 가담을 해줍니다. 공을 따내고 있는 광미진 계속해서 끌고 들어갑니다. 앞쪽으로 연결. 자, 좋은 턴 이후에 공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 터치라인 쪽입니다. 급할 것이 없는 화천 K스포입니다. 뒤쪽으로 계속해서 공을 돌리면서 기회가 날때
공격을 하고 있는 화천 케이스포인데, 자 주고받고 있는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매끄러운 연결 한번 접고 한번 더 접습니다. 그러나 속지 않는 서울시청. 자 두 명이 붙었습니다. 자 크로스 납게 날려봅니다. 연결됐습니다. 자 뒤돈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연결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높게 벗어납니다. 자 왼발 슈팅을 때려봤지만 자 높게 벗어났습니다. 자 서울시청의 교체 선수입니다. 자 장다진 선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혜은 선수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혜은 선수는 울산과학대에서 뛰고 드래프트에 선발이 됐고 올 시즌 WK리그 첫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자 유영실 감독이 이 신예 선수들을 계속해서 기용을 하는 것들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빌딩하는 목적으로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쪽으로 박은선에게 자 따내고 있는 광미진입니다. 후반전 들어서는 중원에서 이 나츠 선수보다는 광미진 선수가 운반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유진, 자 고유진 선수 자 첫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앞쪽으로 끌고 나오면서 왼쪽으로 연결. 앞쪽 침투하는 패스. 그러나 앞쪽에 아무 선수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25분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대0 나치와 나타네 선수가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중거리 슈팅! 이번에도 정면입니다. 자 장창 선수가 오랜만에 슈팅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아, 이 장창의 이 왼발 슛이 골문으로 이제 향할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0점이 아직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 나츠 선수와 나타네 선수가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현재까지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화천 케이스포입니다. 짧게 끊어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 빠져나오는 광미진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조금씩 들어오면서 원터치 패스 그대로 이어집니다. 윤다경 크로스! 이때 먼저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김수진 선수가 들어와서는 이 원터치를 내주면서 공격을 활로를 또 찾고 있거든요. 자 이 나타네 선수와는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김수진 선수. 자 나타네는 공을 몰고 들어가는 성격이라면은 김수진 선수는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계속해서 내주고 뛰고 공간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서울시청 박은선에게 연결됐습니다. 자 침착하게 뒤쪽으로. 자 이렇게 서울시청도 하나씩 만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장창에게 연결. 한 명 벗겨냈고 뒤쪽으로 앞쪽에 한 번에 연결해봤습니다만 이번에도 먼저 키퍼가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자 양팀이 또 한 명의 교체 선수를 한 명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팀 다 전술적인 부분에서 화천 케이스포는 앞서가고 있고 서울시청은 뒤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청은 여기서 조금 더 공격적인 교체카를 꺼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쪽으로 치고 나옵니다. 한 명 제쳐냈고 박은선에게 연결 앞쪽으로 띄워줍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막힙니다. 앞쪽으로 강력하게 압박 펼치고 있는 서울시청 몸싸움 이겨냅니다. 왼쪽 측면 그대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이번에 키퍼 정면으로 흘러갑니다. 자 모처럼 왼쪽 측면에서 좋은 크로스를 보여줬습니다. 자 길게 자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자 화천 케이스포는 후미나 선수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청은 박다혜 선수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양팀 이제 교체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이 감독, 양팀 감독들에게 지시를 받았을 텐데요. 어떤 지시를 받았을지 한번 경기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고 앞쪽으로 한 번에 연결됐습니다. 한 번에 연결 치고 들어갑니다. 한명 제쳐냈고 박스 바깥쪽에서 슈팅해 보지만 왼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이번에도 후미나 선수가 슈팅을 한번 때려봤습니다. 화천 K스포는 두 명의 교체 선수가 모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공을 잡고 공격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이 서울시청에 이제 박다희 선수가 교체로 들어왔는데 이 선수도 전 시즌에는 화천 K스포 선수였죠. 자, 침착하게 공을 중앙에서 운반하고 있고 압박 이겨내지 못했고 나츠가 걸려 넘어집니다. 자, 나츠가 오늘 전반전에 많은 역할을 했고 현재까지도 계속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에게 연결됐습니다. 오늘 측면에서 공을 많이 받고 있는 김수진. 넘어졌지만 반칙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터치 이후에 돌았고 박은선에게 뒤쪽으로 가운데 공간을 받고요. 자, 광미진 선수가 정말 많이 뜁니다. 화천 K스포가 파울을 얻어냈고 프리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서울시청은 한 명의 선수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천 K스포의 프리킥 공격. 이번에도 세트피스에서 어떤 기회를 맞이하게 될지 서울시청은 막아내야겠습니다. 자, 강력하게 붙여봤지만 낮게 흘러갔습니다. 자, 유영하 선수가 압박을 보여주면서 수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유영하 선수와 장창 선수가 높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김수진 내줍니다.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자, 그대로 골키퍼에게 안깁니다. 앞쪽으로 한 번에 빠르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장창입니다. 장창 좋은 터치. 한 번에 연결해주고 있는 박은선. 박은선이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공 뒤쪽으로 흐릅니다. 자, 이예은 교체 들어온 이예은이 올립니다. 유영아 한번 잡아내고 이겨내면서 하지만 여기서 먼저 끊어내고 있는 광미진입니다. 김수진. 자, 앞쪽에서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서울시청. 자,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9번에 이수빈 선수가 나오고 24번에 이한훈 선수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한훈 선수도 자, 공을 정말 잘 다루는 선수죠. 이제 후반전 30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전히 2대 0으로 화천 K스포가 두 점차 리드를 한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공을 따낸 화천 K스포 앞쪽으로 한 번에 연결해 보지만 끌어냅니다. 자, 강력한 태클로 끌어내고 있는 서울시청. 송아리 선수가 이제 주장을 맡으면서 수비 지역을 책임을 지고 있는데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송아리 선수입니다. 자, 왼쪽에서 김은솔 가슴 트래핑 이후에 광미진이 뒤쪽으로 내줍니다. 한 번에 연결 따라갑니다. 먼저 쫓아가고 있는 송아리.
다시 이어받고 있는 송아리입니다. 자, 앞바 가운데서도 쉽게 쉽게 풀어나오고 있는 서울시청 오른쪽으로 연결을 해보지만 이번에도 끊겼습니다. 자, 수비 지역에서는 상대팀이 압박을 하더라도 쉽게 풀어나오고 있는 서울시청인데요. 공격 지역에서 그 모습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진 이어받았습니다. 치고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오른쪽 윤한경 올립니다. 먼저 걷어내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대로 슈팅 막아냅니다. 자, 수비에게 굴절되면서 조금은 공의 세기가 약하게 흘러갔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유영아 먼저 따라가고 있고, 자, 서울시청 선수들이 조금 더 화이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한 번에 연결. 자, 먼저 키퍼가 나와서 처리합니다. 자, 정보람 선수가 좋은 판단을 보여주면서 이 서울시청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김은솔 왼쪽으로 유영아에게 한 번에 연결. 박은선 쪽으로 바라봅니다. 떨굽니다. 그러나 골라인 나갑니다. 자, 후반전 30분이 지나가면서 서울시청 선수들이 라인을 많이 끌어올렸고 계속해서 골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자, 화천 K스포는 2라운드로 창녕 WFC를 만나게 되고 서울시청은 인천현대제철을 만나게 되는데, 자, 화천 K스포는 비교적 초반 대진운이 그래도 괜찮지만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이제 강호 인천현대제철을 또 2라운드에서 또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자,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울시청 선수들이 계속해서 화이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천 K스포는 또 한 명의 교체 선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왼쪽에서 프리킥 올라갑니다. 높게 뒤쪽으로 흐릅니다. 그대로 골라인 벗어나면서 골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왼쪽으로 연결을 했고 가슴 트래핑 이후에 뒤쪽으로 송아리 돌아봤지만 이겨내지 못했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여기서 교체가 있겠습니다. 이세움 선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16번에 윤한경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또 들어가자마자 이세움 선수가 원터치로 이어받았고 다시 이어받은 이세움 한 명 제쳐내지 못했고 끌어냅니다. 박은선 공 이어받았습니다. 빠르게 달려옵니다. 왼쪽으로 연결. 유영아 터치가 길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오늘 교체했던 3명의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세움. 자, 2명의 선수가 넘어졌는데 그대로 공격은 진행됩니다. 장창이 이어갑니다. 장창 슈팅! 수비에게 막힙니다. 자, 뒤쪽에서 천천히 가고 있고, 자, 급할 것이 없는 화천 K스포. 자, 이제 양 팀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정규 시간만 8분입니다. 자, 왼쪽으로 연결. 앞쪽으로 길게 뿌려봤습니다. 먼저 끊어내고 있는 서울시청 잘 돌았고 측면으로 연결 빠져나옵니다. 순식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격 숫자 4명, 수비 숫자 4명입니다. 장창이 흘렸고 침투 하지만 끊겼습니다. 자, 좋은 공격을 시도해봤던 서울시청 그러나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앞쪽으로 이번에도 끊고 빠르게 나옵니다. 자, 길게 뻗어 나옵니다. 박은성 등져서 받아내고 앞쪽으로 연결 장창
자, 이번에도 공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장창 선수가 많이 뛰고는 있지만 자, 슈팅을 여러 차례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 개막전 화천 케이스포가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한 번에 연결됐고요. 자, 압박을 이겨내면서 연결받았습니다. 자, 나츠. 나츠가 중원으로 먼 거리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따라갑니다. 공 살려냈습니다. 오른쪽 측면 치고 들어옵니다. 박스 오른쪽에서 그대로 크로스 헤더. 그러나 뒤쪽으로 흐릅니다. 계속되는 화천 케이스포. 왼쪽 측면에서 올라갑니다. 아, 김수진에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김수진 그대로 슈팅 막아냅니다. 결정적인 선방을 보여줍니다. 서울시청. 자, 좋은 슈팅과 좋은 선방입니다. 자, 공격이 정말 매끄럽게 이어졌고 슈팅도 좋은 코스로 이어졌지만 아쉽게도 키퍼에게 막히면서 코너킥으로 계속해서 공격권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더 이상 실점하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 서울시청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높게 띄웠습니다. 자, 골키퍼가 직접 잡아냈습니다. 자, 우은하 선수가 오늘 결정적인 선방을 여러 차례 보여줬고 자, 그 결과가 골로도 나와야 할 텐데요. 자, 높게 찼습니다. 뒤쪽으로 흐른 공. 박은선. 자, 김수진. 아, 김수진이 아닙니다. 앞쪽으로 길게. 광미진에게. 김수진이 원터치 이후에 빠져 들어갑니다. 광미진 이어받았고 자, 먼저 수비가 끊어냅니다. 자, 박은선 서울시청의 역습 기회. 앞쪽으로 장창. 장창 뛰어갑니다. 장창. 자, 장창이 계속해서 뛰어가보지만 먼저 뒤쪽으로 연결했고 한 번에 걷어내고 있는 화천 케이스포. 계속되는 서울시청의 공격. 자, 나치가 빠져나옵니다. 자, 나츠가 뒤쪽으로 공을 조율을 했고 왼쪽 측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운데서 몰고 들어오고 있는 화천 케이스포 이어받았습니다. 원터치 패스. 그러나 헤더로 침착하게 골키퍼에게 연결해봤습니다. 자, 왼쪽으로 차봤는데 그대로 골 터치라인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이제 양 팀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정규 시간으로는 4분입니다. 자, 한 골을 만회해야 할 서울시청인데 자, 아직까지는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자, 뒤쪽에서 왼쪽, 아, 오른쪽 공간 이세훈 선수가 들어갑니다. 공을 살려냈고 김수진 잡지 못했습니다. 공이 뒤로 흘렀고 광미진 오른쪽 이세움에게 뒤쪽으로 앞쪽으로 한 번에 연결해줍니다. 자, 강력하게 충돌을 했고 한 번에 반대편으로 열어줍니다. 자, 여기서 공을 따낸 서울시청 한 번에 빠르게 올라가야겠죠. 아, 이번에 빠져나오는 순간에서 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화천 케이스포도 교체 선수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청의 프리킥 공격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많은 선수들이 지금 화천 케이스포 골대 쪽으로 지금 골문 앞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박은선을 공략합니다. 뒤쪽으로 걸어냈고 계속되는 서울시청의 공격 찍어 차줍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화천 케이스포가 끌어냅니다. 후반 막판 상당히 라인을 끌어올린 서울시청.
자, 화천 K스포의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최수진 선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윤지현 선수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윤지현 선수가 이제 수원 도시공사에서 이적을 했고 올 시즌은 화천 K스포에서 활약을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연결. 박은선 등지고 있습니다. 버텨내지 못했고 앞쪽으로 한 번에 연결. 자, 중원에 유영아. 유영아. 자, 터치가 길었습니다. 자, 후반 막판 기회가 찾아왔지만 아, 이번에도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제 제 뒤쪽에서는 서울시청을 응원하는 응원의 함성도 나왔었고요. 자, 서울시청 선수들이 그 함성을 듣고 힘을 낼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영아 선수가 뒤쪽으로 내주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차단됩니다. 두 명의 선수가 끊어냈습니다. 유영아 빠져나왔습니다. 오른쪽 측면 한번 접어내는 과정에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코너킥 서울시청에게는 이 박은선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 코너킥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겠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 화천 K스포 선수들도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오른쪽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선수들이 골문 앞쪽으로 높게 뛰었습니다. 헤더! 키퍼가 먼저 걷어냅니다. 그대로 슈팅! 막아냅니다. 자, 역습 기회! 빠르게 나옵니다. 치고 들어옵니다. 화천 K스포 공격수자 3명, 수비수자 3명입니다.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면서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왼쪽 김수진에게 안으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인터셉트 당하고 맙니다. 자, 장창이 이어받았습니다. 장창이 왼쪽 유영아를 바라봤습니다.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유영아 왼쪽 측면, 유영아 치고 들어옵니다. 박스 안쪽, 유영아 한번 접고 한번 더 접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자, 유영아 선수가 드리블을 한번 시도를 해봤지만 이 화천 K스포의 수비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자, 이제 정규 시간은 모두 흘렀고요. 추가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과연 이 경기 이렇게 2대0으로 끝나게 될지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길게 헤더. 자, 서울시청 공을 따냈습니다. 뒤쪽으로 좁은 공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자, 침착하게 고유진 선수가 노련하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화천 K스포. 그렇지만 끝까지 띄워주고 있는 서울시청. 자, 태클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자, 압박에서 벗어나왔고 이번에도 차단. 왼쪽에서 좋은 턴 이후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고 서울시청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끝까지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는 증거기도 한데요. 자, 1라운드임에도 불구하고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양팀입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자, 높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자, 안쪽으로 오른쪽 한 번에 연결해줬습니다. 박스 바깥쪽에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크로스 헤더. 자, 세컨볼. 자, 여기서 공격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빠르게 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오은하 골키퍼.
자, 끝까지 뛰어주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자, 높은 타점 유영하 공을 따냈고 박은선 턴 이후에 뒤쪽으로 내줄 때 터치라인으로 계속해서 공격권을 가져갑니다. 이제 양팀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원에서 좋은 턴 이후에 앞쪽으로 연결. 돌았습니다. 어우, 태클. 자, 끈질기게 수비하고 있는 서울시청과 화천 K스포. 오른쪽 측면. 자, 올라갑니다. 얼리 크로스. 자, 여기서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손을 올린 과정이었기 때문에 핸드볼 선언을 한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공격 기회가 될수 있는 서울시청. 이 기회를 살려야 할 서울시청입니다. 이번에는 키커는 장창. 과연 이름대로 날카로운 창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 날카롭게 올라갑니다. 높게. 그대로 처리. 그대로 먼저 걷어내는 화천 K스포. 자, 날카로웠던 프리킥이었는데, 자, 이번에 역습으로 나온다는 것이 K스포에게 연결됐습니다. 나치가 왼쪽으로 빠르게 오른쪽 공간 바라봤습니다. 아, 그러나 여기서 후미나 선수가 공을 놓쳤습니다. 주심이 시계를 보고 있고요. 자,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양팀.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 자, 공을 살려냈습니다. 장창 유영하에게 다시 한번 장창입니다. 장창 반대편 길게 박은선에게 연결됩니다. 박은선 좋은 터치 이후에 접어놓고 슈팅! 아하! 막아냅니다. 자, 좋은 공격 기회를 가졌던 서울시청. 아, 그러나 이번에도 슈퍼 세이브가 있었습니다. 자, 경기 막판 좋은 슈팅을 보여줬던 박은선 선수. 자, 이렇게 터치라인으로 공을 차냈고요. 다시 한번 서울시청이 공을 가져갑니다. 자, 장창 먼저 끌어내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앞쪽으로 연결. 광미진 좁은 공간 후미나 연결해줍니다. 나치에게. 나치 좁은 공간 앞쪽 바라봅니다. 김수진에게 연결. 김수진 주고받는 패스 후미나가 내주고 뜁니다. 자, 여기서도 앞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장창을 잡아챘다는 주심의 판정이고요. 자, 후반 막판 이 서울시청의 공격이 매섭습니다. 자, 박은선 선수가 먼 거리에서 슈팅을 또 해봤고, 정보람 선수가 또 기가 막힌 세이브를 또 펼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에서 프리킥을 이어가겠습니다. 날카로운 프리킥 올라갑니다. 세컨볼 박에서 오버헤드 킥. 계속해서 공격권 가져가는 서울시청. 이때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2020 WK리그 1라운드 개막전 화천 K스포와 서울시청의 맞대결. 2대0으로 화천 K스포가 앞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화천 K스포의 외국인 선수, 두 명의 외국인 선수, 나탄의 선수와 나츠 선수가 골을 합작하면서 순조로운 2020 시즌 개막을 알렸습니다. 자, 이제 양팀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막판 서울시청에 또 매서운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화천 K스포도 안심할 수는 없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끝까지 경기를 해냈습니다.
2020 WK리그 1라운드 개막전 화천 K스포와 서울시청의 맞대결 2대0으로 화천 K스포가 개막전 축포를 알렸습니다. 오늘 나타네 선수와 나츠 선수가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화천 K스포가 1라운드부터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간 채 WK리그 2020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안동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